Gear Times. 네, 비기너 여러분, 기타 사시기 전에 기어 타임즈부터 꼭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심자를 위한 기타. 네. 오늘은 딱 그런 영역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스콰이어의 어피니티 시리즈입니다. 네. 어피니티 시리즈를 저희가 뭐 예전에도 꽤 했었는데 엄청나게 네, 이게 어피니티 시리즈는 30만원대여야 의미가 있는 시리즈다. 네. 저희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게 어피니티가 갑자기 비싸져갖고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어피니티가 30만원대 그리고 일반적인 스탠다드가 40만원대 후반 네. 그리고 뭐 이제 모던 그 빈티지 모디파이드나 클래식 5가 이제 50에서 한 60 정도 한 요 정도까지 이게 이제 스콰이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 가격대란 말이죠.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70~80대로 가면서 저희가 막 욕을 퍼붓었는데 뭐 이게 스콰이어가 아니라 뭐 팬더야? 뭐 네, 뭐 맥펜 사지 그럴 거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막 분개를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어피니티 시리즈는 지금 388,000원의 가격에 거의 고정된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한다면 네. 가장 강력한 엔트리급 기타로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아 다시 정신 차렸네 하면서 이제 나왔던 게 어피니티 시리즈 그때 388,000원으로 가격 그냥, 정리되고 그냥 작년, 정가가 됐네요. 작년 3-4월에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가격 전부 다 388,000원이네요. 네. 한번 점수 어떻게 받았나 살펴볼게요. 네. 선생님은 그때 어피니티의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모델이 있었어요. 아, 예. 텔레고용 스트라토캐스터죠. 예. 이제 덜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인디언의 컬러 감각 이렇게 해서 8.0, 8.0. 그리고 어피니티의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모델 또 4월 8일 날 했었던 거 요거는 딱 거의 한 1년 전이네요. 요건 FSR이고 팩토리 스페셜 언니고 이건 일반 모델인데 이거는 인디언로를 조금 지켜봐야 이게 먼저군요. 아 지켜봐야 네. 된다. 지켜봐야 하는데 이제 덜 지켜봐도 되겠다. 네. 저는 인디언의 지혜 이래가지고 네. 8.0 8.0 다 88이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날 했던 HSS 험싱싱 인디언로를 모델은 선생님은 초코칩 쿠키 이게 네. 뭐 긍정적인 의미였다기보다 약간 초코칩이 씹히는 것처럼 덜 네. 정제된 네. 사운드다 이런 얘기였고요. 저는 해골물 커스텀 얘기 안 하면 좋게 들린다. 그래서 8.0 8.0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스콰이어 그 보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아요. 네, 또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388,000원만큼 이제 가격이 내려간 만큼 또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막 어마어마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괜찮다 정도의 느낌. 이게 대단한 우리 장족의 발전이 있었네요. 우리가 이런 시트에다 정리를 하는데요. 이 시트가 있기 전에 이 시트여서 갖고 이걸 다 번호를 다 네, 어느 순서로 할 네.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순서로 우리가 그 정하기 엑셀 위해서 시트를 다 바꿨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싼 모델은 이제 블레스트렛이 있죠. 블레스트렛은 20만원대 네.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은 점수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네는 싼 티가 확확 나거든요. 때. 네. 그래서 싼 기타를 싸게 느낌이 안 나게 싼 네. 느낌이 안 나게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오늘은 어떻게 싼 느낌이 좀 덜 나게 잘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피니티 텔레 388,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98.5cm의 전장에 네. 3.14kg의 가벼운 무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73mm, 바디는 엘도고요. 메이플 C쉐입 넥, 네. 그리고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이고요. 메이플 핑거보드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메이플 위에 메이플을 얹었어요. 네. 너트 너비는 40.893mm로 굉장히 좁은 편이고요. 네, 메이플이랑 로즈우드 둘 다 옵션이 있는데 현재 재고는 메이플입니다. 네. 네. 뭐 로즈우드가 들어올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퍼공열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텔레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턴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그리고 6세들 탑 로드 텔레 브릿지가 얹어져 있습니다. 이게 컬러가 네. 진짜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 이거를 둘, 셋, 몇 개야 도대체? 10개쯤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개 14개 이걸 뭐 이게 다 없어요 버즈비어.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컬러 옵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컬러를 여러분들이 딱 찍어서 사고 싶으시면 미리 꼭 재고 확인해 보시고요. 네. 바로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부터 들어볼게요. 스콰이어가 그 정통성이 있긴 있어요. 너무 싱글이야. 되게 그 형한테 안 좋은 것까지 다 배운 거죠? 네. 삼킨 닮았는데 남자는 침을 이렇게 뱉어야 된다고 이런 거 진짜 제일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빈 소리 참 좋네요. 네. 마샬인데 펜더의 레드록. 마샬 케인. 8점 받는지 알만한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 딱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싼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예, 기술력이 있어요. 축적된 기술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초보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어서 사시면 줄 좀 한 게이지 높이시고 뭔가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덜 싼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줄을 게이지를 높이라고요? 네. 010으로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009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고무줄이에요. 게이지를 높이는 건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게이지가 낮은 게 훨씬 더 치기가 편할 거기 때문에 아프니까? 네. 게이지를 높여서 사운드를 잡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편하게 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 어차피 초심자 때 이거를 뭐 앰프에다가 꽂아가지고 좋은 사운드를 메이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똘똘이에 꽂아서 소리가 나온다 네. 정도 선에서 편안한 연주감을 찾아가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메이킹 한번 해볼까요? 네, 메이킹 하나 해볼까요? 픽업 두 개를 다 열어놓고 했어요. 확실히 좀 둔탁한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네. 픽업을 매끄럽게 먹는 느낌이 아니고
소리는 잘 납니다. 네. 뭔가 약간 그 거꾸거꾸한 게 그 현미 같은 느낌. 약간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네. 현미 같은 기타. 네. 어피니티입니다. 자, 반주 붙여 들어올게요. 네. 하는 연주로 한번 놓쳐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피니티 텔레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뭐 초심자 건강에 좋은 잡곡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초심자 건강에 좋은 잡곡밥 딱 그런 느낌이죠. 네. 질감도 그렇고 네. 뭐 근데 가격이 이제 38만 8천 원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싸고 적당한 기타 이렇게 네, 드릴게요. 싸고 싸고 적당한 텔레. 싸고 적당한 텔레. 싸적텔. 싸적텔. 네, 싸적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대, 몇 대, 몇. 8.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계속 어피니티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네, 그냥 네. 고정된 것 같아요. 사실 반주를 하기 전에는 8.0의 느낌이었는데 네. 반주에다 묻혔을 때 조금 신나는 느낌으로 잘 뽑아주는구나 네. 뭐 아쉬운 정도는 네. 아니구나 그 느낌이 들어갖고 살짝 저는 거기서 조금 그래도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싸적텔 잡곡밥 텔레 어피니티 시리즈 텔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아예 규회가 다른 기타를 한번 저희가 또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1년 만에 돌아오는 마크 트레몬티 시그니처. 네, 아주 오늘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싱글 소리만 들어가지고 네. 지금 약간 귀가 네, 비닐비닐해졌는데 네. 네. 오우 막 지금 시간에는 막 신경질 날라 그래요. 네, 마크 트레몬티 시그니처로 가장 락킹한 험버커 사운드 또 모니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 TV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